감사드립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김현 씨, 네. 앵콜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아, 네. 어, 이렇게 앵콜이 나올 줄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네. 앵콜을 외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저희 꼭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앵콜을 원하십니까? 앵콜! 제가 감사합니다. 오, 객석이랑 무대랑 정말 가깝고 좋네요. 약간 너무 가까워서 약간 그래서 또 명절 느낌 나고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가 난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또 대구에 항상 오면 느끼는 게 정말 따뜻하게 맞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 감사드립니다. 제가 앵콜곡 그래도 신나는 곡으로 또 마무리를 해드려야겠지요. 그래서 따르릉이라는 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건데 별로 안 좋으세요? 여러분들이랑 같이 조금 맞춰보고 좀 이렇게 같이 취임새 좀 같이 맞춰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시원하게 띄워드릴게요. 괜찮으시죠? 그러면 이 부분 네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뜻을 하지마 어이 해주시면 돼요. 가볼게요. 네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뜻을 하지마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하나 더 따르릉 따르릉 요정만 맞추시면 됩니다.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네 누나야 라고 해주시고 남성분들은 내가 네 오빠야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. 한번 가볼게요. 따르릉 따르릉 약간 지금 예배 드리러 온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이렇게 도레미파솔라라고 좀 하이톤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. 따르릉 따르릉 요 정도만 맞춰주시면 제가 신나게 마무리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그래도 어떻게 첫 순서로 여러분들 앞에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홍진영이가 분위기 좀 잘 살려준다는 생각 드실까요? 감사합니다.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즐겁고 행복한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요. 건강하시고요. 아직 남은 연휴 동안 또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